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SBA에서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RRF에 대한 웨비너가 excuse me,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업데이트 데드라인 그 저기 날짜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 지금 신청을 하시기 전에 서류가 한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 SBA 웹사이트에는 샘플 폼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미리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날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달 말에 이제 그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펀드 애플리케이션이 SBA 웹사이트에 열린다고 했는데, 그두 가지 절차예요. 첫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질적으로 어플라이 하시는 건데, 4월 30일, 그러니까 요번 주 금요일 날이죠. 아침 9시에 그 레지스트레이션 포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웹사이트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파란 Register to Start Your Applica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될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요 버튼. 예,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5월 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점심시간 12시까지 이 애플리케이션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 다음에 지금 어떻게 생길지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중에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뭐 물론 이제 세금 보고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또 다른 폼이 있습니다. SBA 폼 4172.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이거를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샘플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개인 뭐 정보, 비즈니스 리걸 네임,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 자영업자면은 비즈니스 이름이 따로 없으시면 내 이제 본인 이름이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DBA가 있으면 요 밑에다가 DBA를 적으시고, 요거는 이제 다 저기 세금, 비즈니스 세금 보고, 주식회사면은 1120 아니면 1120S 아니면 Schedule C에 다 적혀 있는 주소, 그러니까 이름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business address, tax ID number. 만약에 주식 회사이시고 EIN 번호가 있으시면 EIN 번호를 쓰실 거고,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적으실 거고, 또 ITIN 번호도 적을 수 있게끔 여기 더 있습니다. ACH information. 요거는 이제 그 돈을 어디로 받고 싶으신지 물어보는 걸 거고요. 은행 정보, 뭐 은행 이름, 그 다음에 routing 번호, account 번호, checking account인지, savings account인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ownership, business에 지금 투자를 20%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여기다 이름을 적으셔야 되고요. 밑에는 applicant form of organization,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내냐, corporation으로 내냐, partnership으로 하냐, LLC, 자영업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들은, is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perated business.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는 지금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no 하시면 되고. 3월 13일 날 2020년도 날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식당이 장소가 20군데가 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no를 하셔야 된다. yes면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실 거고요. 1번 C에는 has a pending application for or has received a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이 SVOG는 그저 영화극장들이 지금 신청한 그 그랜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노를 표시를 하실 거예요. D는 is a publicly traded company. 지금 내 식당이 주식 그러니까 stock exchange에 있냐, 그러니까 public 회사냐고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이 노일 거고요. 2번에는 지금 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 뭐 레스토랑들이 해당이 제일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푸드스탠드, 푸드트럭, 케이터러, 뭐 술집, 브루펍,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갖다 고르시면 되고요. 3번에는 is the applicant's business permanently closed. 내 가게가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문을 안열 거냐, 저기 뭐야, 지금 현재 문을 닫으셨어도 앞으로 문열 계획이 있으시면 노를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맞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퍼미넌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예스 표시하시면 여러분은 이 그랜트가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노 하시면 되고요. 4번에는 지금 현재 뱅크럽시 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뱅크럽시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챕터 11, 12, 13, 챕터 7,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뱅크럽시를 하고 계셔도
이 reorganization이라고 이거를 회사를 정리해서 다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면은 그래도 RRF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5번에는 지금 PPP 1차를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받으셨으면 얼마 받았는지 SBA PPP 론 번호를 적으라는 얘기고요. 6번에서는 2차를 PPP를 받으셨냐고 똑같은 질문이고, 7번에는 Does the applicant have affiliates? 그러니까 내 식당이 만약에 있으면 뭐 다른 corporation 밑에 있는 건지, 내가 이제 다른 business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은 여러분은 놓으실 거고요. 8번에는 Is the applicant operating under franchise? 내 business가 현재 franchise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If yes is agreement listed in SBA's franchise directory. 만약에 내가 franchise면 SBA에서 그 franchise directory라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혹시 내 business가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9번에는 지금 내가 지금 federal 연방 정부랑 지금 business 하는 게 suspension에 돼 있냐? 뭐 예를 들어서 SBA 론을 옛날에 받았는데 갚질 않아가지고 지금 SBA는 나랑 이렇게 business를 못하게 돼 있다라는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표시하면 되시고요. 10번, what date did you been making sales? 그러니까 언제부터 business를 이제 시작을 했고, 비즈니스 문을 연 거보다도 이제 어느 날첫 매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나? 몇 월, 며칠, 몇 년도?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calculation method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1하고 2하고 3가 있는데, 테이블 1은 지금 비즈니스가 1월 1일 2019년도 전에 운영, 아니면은 1월 1일 2019년도서부터 운영을 해온 사람들은 테이블 1을 fill out 하셔서 계산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2는 2019년도 도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이후로 이제 문을 열었으면 테이블 2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테이블 3는 calculation of funding amount for applicants to begin operations on or between January 1st, 2020. 이거는 저기 봐. 이거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저기 중간, 그리고 3월 10일 2021년도 사이에 business를 오픈을 한 사람들이 이제 fill out 하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샘플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요 애플리케이션 나머지 다 한번 볼게요. 요 밑에는 Purpose of the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이게 RRF 그랜트를 받으시면 이걸로 뭐를 이제 어디다 쓸 거냐? 뭐 payroll cost, rent, 뭐 debt service, 뭐 utility, food and beverage expenses.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왕창 사놨는데 뭐 음식값, 뭐 벤더들 돈 내야 된다. business maintenance, 뭐 야외 그 식사 패리어 만드는데 뭐 비용이 들어갔다. business supply, covered supplier cost, 뭐 business operating expense.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운영비, 식당 운영하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다쓸수 있습니다, 금액을. Alright. 그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priority and awarding RRF. 그러니까 우선으로 지금 제일 먼저 준다는 거는 운영하는 그 사장이 여자면은 일단 우선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veteran,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인데, 이게 좀 애매한 term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SBA 뭐 이런 걸 보면은, PPP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피해를 여태까지 뭐 역사적으로 많이 본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건데, 아시안들도 요즘에 이제 증오범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socially disadvantaged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아시안들도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그룹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Okay, anyway, so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서류가, 이 애플리케이션, 이 폼이 일단 필요하고요. 이3172 폼.
그다음에 IRS Form 4506T 이거는 이제 그 SBA한테 우리 세금 IRS에 딱 연락을 해서 우리 세금 보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 허락서 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인해서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뭐 20년도 세금 보고가 있으면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그저 그냥 이니셜 하는 거예요 다. 뭐 나는 아직 뭐 나는 퍼머넌트리 문을 닫질 않았나 않았다. 이 RF 그랜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계속 뭐 비즈니스가 운영이 될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다저 이니셜 하시면 되고요. 아, 요 밑에는 그냥 옵션 1이니까 이거는 밑에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뭐 내가 뭐 저기 여잔지 남잔지 뭐 베테랑인지 아닌지 뭐 저기 인종이 뭔지. 그다음에 요 name of authorized representative applicant 이거는 본인이 이게 주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이제 주인을 대표해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거를 이제 대신 해드렸으면 요 부분은 제 이름을 이제 적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법적인 그냥 노티스 같은 거고 요 밑에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샘플을 테이블 1을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테이블 1을 제가 한번 어떻게 제가 작성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테이블 1인데 그좀 크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테이블 1에 이제 2019년도 그로스리 시즌을 적으라 그래요. 그로스리 시즌 총 매상이라는 말인데 잠시만요. 예, 요거는 이제 테이블 1 2019년도 1월 1일 날 전에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는 그 계산법인데요. 1번 박스에는 이제 2019년도 총 매상을 적으라 그래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뭐 자영업자분들은 스케줄 C에 적혀 있을 거고 1120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회사 갖고 계신 분들은 1120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gross receipt 아니면 뭐 gross income 뭐 이렇게 gross receipt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1번 박스 오른쪽에다 적으시고 이번에는 2020년도 세금 보고에 총 매상. 하지만 여기다가 PPP 금액을 포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PPP 금액은 3번 박스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3번 박스에다가 1차, 2차 만약에 두개다 받으셨으면 두개다더 해가지고 이그 금액을 3번에다 넣으시고 만약에 PPP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물론 여기 3번 박스는 제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박스에다가 2번하고 3번에서 나온 금액을 더 하세요. 그래서 2번에는 좀 만불, 3번에는 2,000불, 이제 PPP 론 받은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12,000불을 제가 4번에다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박스에다가는 라인 4를 라인 1에서 빼라고 해요. 그래서 이 12,000불을 갖다가 아까 1번 박스에서 적었던 2019년도 총 매상 36,526불을 빼면은 라인 5에는 24,526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에는 Enter the number of locations operated by the applicant. 그러니까 내 식당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면은 맥도날드가 뭐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케이션이 몇개 있는지 적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나씩 하시니까 여기다 제가 원을 적었어요. 6번에다가 해가지고 그 금액을 7번하고 라인 7번 그러니까 라인 7번에는 6번에 있는 박스랑 곱하기 500만 불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7번에 500만 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8번 여기서 이제 if line 7 is less than line 5, 그러니까 라인 7번에 나온 금액이 5번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5번 박스에 나온 금액을 적고 5번 박스가 7번보다 더 작으면 5번에 있는 I'm sorry. If line 5 is less than line 7, 5번이 7번보다 작으면 5번 박스에 있는 거를 적으라는 거고. 그래서 뭐 보통 지금 여기 뭐 500만 불까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텐데 어쨌든
요 계산법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8번에다가 24,526불을 적었어요. 라인 5에서 나온 금액을. 그 다음에 이 라인 박스 9에는 지금 이 펀딩 해주는 사람마다 1,000만 불 이상 주질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불이 그 8번에서 나온 금액이 1,000만 불이 넘으면 이거를 저기 줄이라는 거예요. 1,000만 불 미만으로. 근데 보통 분들은 그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6번 박스에 장소가 뭐세 군데였다. 그러면은 라인 7이 1,050만 불이 1,500만 불이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9번 라인에는 그냥 8번 라인에 나온 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SBI한테 결국에 요구하는 금액이 24,526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9번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5월 3일 날 나와야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저기 SBA Form 3172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SBA한테 요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일단 그 4월 30일 그러니까 요번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요거 나오면 저도 샘플로 레지스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이상한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똑같이 월요일 날에 샘플 케이스 갖고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뉴스 업데이트 거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